안녕하세요, 변두리입니다. 지금 1월 31일이거든요. 되게 춥습니다. 추운 날씨인데 오늘 유넥스 동탄점 제가 방문기 브이로그 시작합니다. 들어가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형님. 근데 설명할 게 있나요? 근데 양말. 양말? 양말인데, 네. 저희 리뷰 달면 이. 아, 중국 이런 거 좋습니다. 네. 네, 네이버 영수증 리뷰를 남겨주시면 양말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거는 남자 국대 양말인데,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카키색. 카키색? 카키색. 이거 신으면 우수합니까? 자, 이거는 여자 국대양말. 그거는 별개의 문제. 예. 이거는 여자 국대양말. 여자 국대양말. 재고 없어요 이제. 아, 지금. 너무 많이 나가서. 자, 옷도 한번 네 한번. 네. 옷은 디자인은 뭐 다 괜찮죠? 이게 뭐죠? 그 중에서 요게 제일 잘 팔리고 요게 제일 이쁘다고 생각합니다. 아, 이게. 근데 이거 하나 입으시겠어요? 이거? 마침 딱 100 사이즈인데. 어. 아, 또 그럼 또 이쁜 거 엄청 많죠. 지금. 근데 확실히 승민이가 되게 입었던 게. 눈에 가네. 한번 입었던 게. 엄청 인기가 엄청 많아. 인기 많아? 예. 또 없어, 너가 입었던 거, 시합에서. 시합 때 입었던 게, 여기. 나는 승민이가 입었던 거. 요건 이제, 제가 원더플레이, 그 화성시청. 아, 봤어. 했을 때 받은 티고. 그리고 요것도 있고. 요거는 이제 하반기 메인 티셔츠. 그 카달로그 맨 앞장에 있는 이용대 선수가 입고 있는. 처음 봤을 땐 디자인 이게 뭔가 싶었는데 입으면 입을수록 괜찮았어요. 그리고 이것도 있고 로켓티. 로켓티. 야, 이거 이쁘다. 이거 이뻐요. 이거 형 사이즈 같은데? 95? 형 입어보실래요? 이거? 네. 이거 저 형 사이즈 있을 것 같은데? 재고 관리를 내가 하면서. 아니 이거. 선생님 90 입으세요? 85 입으셔야 되나? 이거 오버핏이긴 하거든요. 아, 나? 저요? 입는 게 커플로. 아. 와. 아, 뭐야, 이거. 이거. 근데 원래. 아, 원래 이렇게 친절한가요? 예? 네? 이렇게. 친절하죠, 손님한테. 야. 돈 벌어야 되니까. 친절해야죠. 바지가 리닝이시네요? 예? 바지가 리닝. 아, 할 수 없네. 나 좀 옷 입어야지. 하나 사자, 그럼 바지 하나, 여기서. 딱. 이제 딱. 오면 이렇게 신상품을 디피할 수 있는. 근데 이 라켓 거치하는 거는 진짜 어렵게 찾았어요. 다이소에서 직원분이 다이소에서 찾아가지고 직접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라켓을 딱 하고 싶어가지고 이걸 구해와서 3,000원 주고 사와서 이걸 했죠. 신경 많이 썼네. 그럼요. 이거 구독자 이벤트. 이거 비밀품이야. 파는 제품이 아니거든요. 이거 되게 유용하겠네요. 이거? 뭐 한만족 코치나 이런 사람들이 항상 이렇게 들고 다니는 거. 아, 진짜요? 여자분들도 여기 이게 이렇게요? 아니 저, 이거 길이 늘릴 수 있어요. 아, 그래요? 늘려가지고 그냥 이렇게 해서 이렇게 외고 다니더라고요. 이렇게 괜찮은데요? 여기 저희 핸드폰 이런 거 대회장에서 그 여자분들 담배 피시는 분들 담배 숨길 때 딱 사이즈가 핸드폰 보조 배터리 난 제떨이 제떨이요? 아, 예, 장난이고 제떨이 구독자 이벤트. 구독자 이벤트. 진짜? 응, 진짜로. 아니, 진짜로. 진짜로? 우리 유넥스 동탄점에 홍승희 사장님께서 이거 뭐라고 하죠? 미니 파우치? 미니 파우치. 스폰해 주셨습니다. 이벤트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박수. 일단은 지금 여기 있는 게 일본산 라켓. 일본산 그러니까 유넥스는 일본산, 대만산, 중국산 이렇게 세 가지로 나오는데 고가 라켓들 이제 19만 원 넘어간 라켓들 다 일본에서 만드는 메이드 인 재팬. 그 중에 제일 최근 게 아노플레어 800이 제일 최신 모델. 이게 최신 모델. 요거는 이제 800에 기존 800이 단종되고 800 프로로 나온 건데. 일단은 저도 잠깐 써봤는데 저는 잘 안 맞았어요. 왜요? 이게 헤드 라이트긴 한데 제가 원래 좀 가벼운 걸 쓰거든요. 근데 모르겠어요. 이 샤프트가 제가 쳤을 때 느낌이 딱 뭔가 와닿진 않았어요. 근데 많이들 엄청 찾아요 이거.
아. 저희 매장에서 다 15자루, 20자루 팔아요. 아, 정말요? 네. 그러면 되게 대중적인 라켓이네요. 그렇죠. 헤드 라이트에 뭐 드라이브 칠 때 되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3U 4U 나눠서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네. 1000Z. 어, 이거 스매시 잘 나간다는. 요거는 진짜 네. 엄청 많이 팔려가지고 네. 찾는 사람이 엄청 많았어요. 이것도 헤드 라이트 밸런스인데 샤프트가 엄청 딱딱해요. 아. 그래서 좀 네. 파워 히터 분들. 아, 1000Z. 네. 잘 맞겠네요? 저는 별로였어요. 어, 저는 디자인을 좀 보거든요. 아, 디자인? 이렇게 디자인을 보는데 너무 노란색이어서 저는 별로 선호하진 않아요. 라켓 스펙은 괜찮았으나? 디자인 네, 때문에. 스펙은 정말 좋죠. 아. 1000Z가 유넥스에서 제일 고가 라켓. 그럼 스매시 좀 세게 강하게 때리고 싶은 분들은 오셔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격이 올랐어요, 이번에. 아, 그래요? 잘 팔렸어요. 29만 6천 원이었다가 네. 2월부터 이제 30만 8천 원으로 올랐다고 아. 하더라고요. 아. 경계 논리에 대해서 네, 오른 것 같습니다, 가격이. 네. 올랐고. 네. 그리고 이 S랑 프로, S랑 D. S랑 D. 이거는 뭐 워낙 이용재 선수가 사용해서 네. 인기가 워낙 많았던 라켓인데 네. 이거는 이제 단종됐어요. 아, 안 팔려요, 이제? 이제 안 못 팔아요? 못 팔아요? 없는데 이게 네. 색깔 바뀌어서 한 올해 후반기? 하반기 때 색깔 밖에서 나온다고 하네요. 이렇게 지금도 찾는 사람이 많고. 아. 이거 나노플레어 700. 이거는 뭐 국민 라켓. 국민 라켓. 왜 국민 라켓이죠 이게? 이게 유넥스가 대체적으로 다 무겁고 딱딱하게 나온 라켓들이어서 동호인들이 사용하기 불편하다, 뭐 버겁다라는 인식이 엄청 많았는데 이게 네. 나오고 나서 그게 깨졌죠. 이게 엄청 밸런스도 헤드 라이트고 샤프트도 엄청 좀 탄력 있고 부드러운 편이어서 여자분들이 엄청 많이 쓰고 남자분들도 가벼운 거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이 써요. 저도 이거를 한참 썼었어요. 근데 이거의 단점은 조금 잘 부러진다. 가볍고 탄력이 좋은 대신 좀 잘 부러져요. 그 제가 성현 코치님 거 이렇게 두 개 부러뜨렸잖아요. 이번 시합 때. 네, 두 개 부러뜨렸어요. 저기 있어요, 저기 아작 난 거. 아, 예. 힘 없어서 유넥스 라켓 좀 꺼려하시는 분들은 이 라켓으로 시작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쵸. 그럼 그죠? 요거는 예. 김성현 코치도 쓰고 예. 이준혁 코치도 요거. 준혁이 그거 씁니다. 준혁이. 네, 준혁이 같은 파워 히터도 예. 그런 라켓. 오. 그러니까 이게 라켓 스펙도 중요하지만은 자기의 그런 게 또 손에 맞는 거. 손에 맞는 게 더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준혁이 예. 말로는 예. 700으로 공을 때렸을 때 소리가 엄청 크다고 하더라고요. 아 라켓 진짜. 그래서 저 엄청 만족하면서 준혁이 사용하고 있고 성형도 요게 가볍고 해서 수비 성형 코치님 수비가 엄청 좋잖아요. 네, 맞아. 수비할 때 엄청 편하다고 하더라고요. 아 이건 약간 진짜 착착 감기는 느낌. 그러니까 만인의 라켓 느낌이네. 네. 이건 엄청 이게 욕심 납니다 이거. 좋은데. 그리고 이거 아크세이버 11 프로 이것도 인기 엄청 많아요. 이것도 유명하잖아요. 이것도 이거 엄청 거의 국내 남자 선수들은 70% 이거 쓰는 것 같아요. 이거 이제 이거는 이제 강민혁 선수 그리고 김원호 선수는 이거 쓰다 700 지금 쓰는 것 같고 뭐 진용 선수 뭐 이런 선수들이 쓰고 있는데 외국 선수들 12% 엄청 많이 써요. 왜 많이 쓰죠 이걸? 저도 잘 모르겠는데 제가 느꼈을 때는 느낌이 이븐 밸런스. 일단 무게도 제일 뭐 아스로시리처럼 헤드 헤비도 아니고 헤드 라이트도 아니고 딱 이븐 밸런스. 이게 좀 신기한 게 샤프트가 딱딱하다고 느낄 수 있는데 쳐보면 막상 쳐보면 엄청 그렇게 하시나? 부드러워요 약간. 이게 라켓이 홀딩력을 엄청 강화시켰다고 하더라고요. 공을 치거나 딱 컨트롤 했을 때 공을 딱 이렇게 잡아서 잡아주는 느낌이 엄청 좋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거 썼었어요. 웬만하면 다 써본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 네. 요거는 뭐 이거는 일본에서나 판매가 안 돼요. 전 세계 어디서도 판매가 안 돼요. 아 그래요? 우리나라 한국에서만 판매가 안 돼요. 한국 단독 모델이에요. 네. X7. 요거는 이제 나노플레어 700 동생. 동생. 비싼 같아요. 스펙이에요. 비싼 네. 스펙. 이 헤드 모이드 프레임부터 다 똑같은데 조금 더 가볍고 그 샤프트가 좀 더 부드러워요. 700보다. 부드럽다. 그래서 동호인분들 치기에는 엄청 좋죠. 요거는 이제 김동호 코치님 라켓. 동호이가 쓴다고 합니다. 네. 동호 코치님이 네. 이거만 한 6자루, 7자루 쓸 거예요. 이게 제일 잘 맞는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거를 좀 살려다가 좀 비용적으로 부담이 있는 학생 친구분들은 그렇죠. 이 라켓으로 시작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우, 좋습니다. 네. 아, 예. 네. 여기 아까 예. 말씀하신 안세영. 세영 안. 네. 요거는 네. 진짜 한 달에 한두 자루밖에 입고 안 될 정도로 인기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본사에도 없을 정도로. 네. 요거는 이제 77 프로. 원래 아스토스 77에서 프로로 바뀐 건데 네.
요게 안세영 선수가 써서 인기가 많은 것도 있는데 네. 이용대 선수가 원래 88D를 쓰다 이걸로 바꿨어요. 아 진짜 지금 이거 쓰나요? 네, 이용대 선수도 이거 쓰고 네. 진용 선수도 이거 쓰고 네. 그럼 안세영이 쓰니까 이용대 따라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느낌도 있지 않습니까? 이용대 선수가 누구 따라하진 않겠죠. 네. 이용대인데 네. 네, 이용대. 네, 죄송합니다. 네, 안 보시겠죠, 이거. 네, 네. 이라켓은 네. 엄청 인기가 많아서, 지금 세사로 거의 숨겨놓고 팔고 있어요. 아, 진짜? 네. 엄청 인기가 많아요. 또 전시해야 되니까, 사실 해야 되니까. 이게 있어야 되니까. 예. 네. 인기가 엄청 많습니다. 아, 요거. 요거는 네. 아크세이버 7 프로라는 라켓인데, 네. 이재준 선수가 베이지 올림픽 때 아크세이버 7을 썼는데, 메달리스트가 쓴 라켓입니다. 예. 네. 네. 올림픽 동메달. 와, 동메달 라켓. 쓰던 건데, 그 세븐이 프로로 바뀐 거예요. 프로로 이제 업그레이드 돼서 나온 건데 이건 이제 유명한 우리 유튜버 변두리코 님이 쓰신 거예요. 제가 네. 제가 시합 때 쓰는 라켓입니다. 네. 이거 쓰고 우승한 거 아닙니까? 예? 이거 이것도 제가 동탄점에서 구매를 하고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네. 인기가 은근 많아요. 대만산에서 이거 진짜 대만산 라켓 엄청 많이 팔았어요. 이거는 한 거의 50절 정도 판 거 같아요. 진짜로 매장에서만. 매장에서 이렇게 판 게. 어제도 한 자로 팔고, 그저께 두 자로 팔고. 요거는 이제 나노플레어 555. 555? 오! 쓰는 거 아니야? 네, 제가 쓰는 거예요. 이거 홍승일 라켓! 홍승일 라켓입니다, 이게. 예. 네, 제가 원래 잘 팔리겠네. 요거를 쓰다가, 예. 이제 유닉스 스폰을 받으면서 700을 받아가지고, 700을 쓰다가, 요게 너무 손에 잘 맞아서. 이거 백선선배 때 이거 시작을 해서, 다 남양주 대회 네. 이번에 우승한 대회 때였어. 이게 가격 대비 엄청 좋아요. 가격이 엄청 싸요. 진짜 얼마입니까? 16만원 온라인에서. 우와. 그러니까 이 일본산이랑 9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많이 차이 나네.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700도 써보고 다 써보고 이걸 써봤지만 네. 일본산이랑 성능 차이가 저는 거의 없다고 생각해요. 진짜로? 저는 라켓 엄청 손을 많이 타거든요. 요거는 엄청 가벼운 편이에요. 포유 83g의 헤드 라이트. 샤프트가 여기는 뭐 스티프라고 돼 있는데 딱딱한 네. 편이라 다 있는데 막상 네. 쳐보면 딱딱하지가 않아요. 좀 약간 탄성이 좋은 칠 때 탁탁 약간 부드러운 느낌. 근데 아까 사장님 말하는 것처럼 쳤을 때 쭉 나가는 게 있어요? 네. 있어요? 맞아요. 진짜로? 가벼운데? 스매시 때렸을 때 약간 감기는 느낌이 있어요. 진짜? 그래서 요거는 일단 디자인도 너무 디자인이 진짜 그러네. 너무 이뻐요. 왔다네 디자인. 디자인이 너무 이뻐서 요거는 제가 쓰고 있죠. 그러니까 손님분들 네. 추천을 제일 많이 해드려요. 이거를 가격대가 부담스럽지 않아서 요거는 진짜 손님들한테 추천해줘도 어제 어떤 분이 얼마 전에 이거 사갔는데 너무 만족스럽다고 한 자를 더 샀어요. 진짜? 네. 그래서 엄청 잘 팔리는 라켓이고 네. 가격대가 일단 너무 합리적이에요. 너무 합리적이고 제가 만약에 소비자라면 저 700 라켓 한 자로 사는 것보다 한 자로 사면 좀 부담스럽잖아. 시합에서 끊어지거나 뭐 라켓 부러지면은 또 예, 쓸 수가 없으니까 차라리 한 자로 살 바에는 이거 두 자로 사겠다. 맞아요. 네. 이거 진짜 나라면. 좋아요. 이거는 진짜 좋네. 추천. 강추. 완전 강추. 네. 그래서 헤드라이트에서 보통 여자분들이 많이 찾는데 네. 가벼운 거 선호하시는 남자분들도 괜찮아요. 네. 저도 가벼운 거 쓰는 편이라서. 그리고 요거. 네. 요거는 이제 아스트록스 넥스테이지라고 네. 요것도 요 라인인데 네. 요거는 16만 9천원 온라인 최저가. 요것도 가격대가 저렴한 네. 편이에요. 네. 요거는 이제 남자분들이 이제 10만원 중반대에서 찾았을 때 남자분들한테 추천 많이 해드립니다. 그냥 무게감이 어느 정도 있어요. 헤드 앱이 밸런스여서 이거는 살짝 좀 무거운 네. 라켓. 네. 무게는 같지만 밸런스가 네. 이제 헤드 앱이라 좀 묵직해서 남자분들한테 추천했을 때 많이 좋아하세요. 넥스테이지. 나노플레어 넥스테이지 아니고 아스트록스 넥스테이지예요. 아스트록스 넥스테이지. 네. 아스트록스 디자인도 약간 남성미 있게 나 블랙으로. 여기에는 없지만 이제 2월 1일 날 출시되는 네. 대만산 라켓. 있다. 이게 지금 실물이 없어가지고 나노플레어 넥스테이지라고 또 이번 신제품 출시가 돼요. 네네. 요거는 2월 1일에 입고돼서 네. 제가 바로 써보려고 하는데 네. 요것도 하얗게 이쁘게 나옵니다. 내일이네요? 네, 내일 들어올거예요. 그래서 저는 네? 요거랑 요것도 잘 맞으면 이제 요거 두 가지. 네네. 근데 아까 승인이가 썼던 거 있죠, 이거. 이게 제일 좀 욕심이 나네요. 이거는 진짜 이게 내가 소비자라면 이걸 사용하겠어. 두 자루를 구매하고 시작할 것 같아. 딴 라켓 막 너무 막 20, 막 30만 원 그거보다는 이거 16만 9천 원? 그렇죠. 16만 원. 이거 두 자루 사면 30만 원밖에 안 합니다. 두 자루가. 그래서 이거 시작으로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인기가
이런 것도 많죠. 이게 또 쓴다고 하니까 더 그렇네. 내가 봤잖아, 우승하는 거. 동경도 X7 쓰기 전에 요거 썼었어요. 아, 진짜로? 네. 아, 그랬나? 맞아요. 아, 그랬어? 이제 앉아서 얘기할까? 앉아서.